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나마입니다.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의 성 조지 세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면 정말 룩이 정말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리고 신화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더욱더 멋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성 조지 방어구의 세트 특전부터 볼게요. 성 조지 세트의 특전은 적을 찌른 후에 공격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속도가 추가로 증가하는 그런 특전입니다. 네, 이 찌른다는 것의 개념을 여기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레이트 소드로 강력한 마무리 공격 혹은 왼손에 든 창으로 특수 공격,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 내렸습니다. 그레이트 소드로 왼손에 든 다음에 특수 공격을 해도 달려가면서 찌르는 모션이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어구 세트의 특전을 봤을 때 엄청나게 뭔가 좋은 특전은 아닙니다. 뭔가 제한 사항이 많이 걸려 있어서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레이트 소드로 강력한 마무리 공격을 할 때 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레이트 소드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차라리 저는 왼손에 창을 끼고 특수 공격을 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성 조지의 대형 사각 방패 리뷰입니다. 이 성 조지의 사각 방패의 특전은 차단 시 근접 피해가 증가하는 특전인데요. 이게 카롤링거 세트의 방패랑 정확히 특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방패냐 사각 방패냐의 차이고요. 카롤링거 세트의 방패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성 조지 사각 방패의 특전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사각 방패의 경우에 이거는 룩댐에 끼고 다니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구 세트의 특전을 쉽게 발동하기 위해서는 보조무기에 이제 창을 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각 방패는 빼고 창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성조지 방어구 세트의 특전을 활용할 생각이시라면은 사각 방패 이거는 조금 구성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좀 룩을 위해서 들고 다니실 거 아니면은 조금 아쉬운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성 조지의 성검입니다. 이것의 특전은 강력한 치명타 적중 시 적이 바닥에 쓰러지는 특전인데요. 이것은 대장장이의 망치 특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력한 치명타 적중 시가 꼭 강공해서 치명타를 적중시켜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그냥 약공 일반 공격으로 치명타가 적중해도 상대방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개사기 특전이었죠. 하지만 대장장이 망치의 경우에는 망치라서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특전이 그렇게 큰 빛을 보진 못했는데요. 이 성조지 성검은 기본적으로 망치보다 훨씬 사거리가 긴 양손 대검이기 때문에 이 특전이 진짜 날개를 단 셈이 됐습니다. 뒤에 제가 전투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사거리도 망치보다 긴데 치명타만 터져도 적이 그냥 누워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이번 강가 습격 콘텐츠의 최고 아이템은 바로 이 성조지의 성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조지의 성검은 이제 강가 습격에서 마지막 강 D강의 최후의 보스를 잡으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손 대검입니다. 아, 저 이게 이 아이템이 진짜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룩도 멋있어요. 룩도 이거 신화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진짜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빨간 보석도 박혀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성조지 성검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전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